반갑습니다. 황세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가지고요, 올해 유인균 발효식초 전시회를 또 열었습니다. 올해는 제 2회로 했는데요. 작년보다 봤을 때 좀 더 세련된 식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저희들의 명제가 100가지 식초 전시회거든요. 100가지 맛, 100가지 향, 100가지 색. 그래서 지금 식초는 100가지 이상이 들어와, 종류는 100가지 이상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실, 그러니까 담으신 분에 의해 가지고 그 맛과 향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비슷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요. 한번 이렇게 그 쭉 보시면서 저랑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조용한 틈을 타서 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제일 조용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무 바빠져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식초 종류가 쭉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과식초, 뭐 평범하지만 인삼식초, 그리고 생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꿀식초입니다. 꿀로도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바나나인데요. 바나나 식초가 처음에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다가 계속 발효를 이제 숙성을 시키면 흑초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초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요. 제가 좀 특별한 거를 집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 그 과일을 가지고 청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청을 만들면 1대1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1대0.5, 1대0.4로 해가지고 안에 보시면 균들이 마구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막 그 저기 공기층에 이제 탄산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새콤하면서 굉장히 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식초를 타서 마시면 더 맛있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과일이 집에 있는 과일을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잘 먹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봤을 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갖가지 사과, 여기 뭐 복숭아, 그리고 밀감, 여기 포도, 이 종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담을 수 있고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저희들이 전시회장에 이제 그 현미경을 갖다 놓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 균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넣기도 하고 넣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엄청나게 균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기 좀 가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소금도 저희들이 아주 엄선해서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소금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굵은 게 있습니다. 정말 그 아가 손톱 크기만 할 정도로 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깨면은 요 정도 되고 깨면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세라믹 판에서 이렇게 만든 소금을 거의 다 저희를 발효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식초는 이제 와송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와송으로도 되고, 식초는 뭐든지, 유인균으로 발효하는 식초는 뭐든지 되는데요. 여기 이제 회화나무로 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식초를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상 다리도 됩니까? 책상 다리도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각가지 자기가 좀 특별하고 특이한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만의 기술이겠죠. 여기 보면은 뭐 토병령, 그리고 택란, 그리고 삽주,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대추 식초가 있는데 제가 맛을 보니까 대추 향이 콕 하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아주 맑은 식초가 있는데 이 맑은 식초는 중에서 이분은 이제 상도 탔네요. 자, 여기 이제 커피 식초가 있습니다.
커피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꼭 이제 늘 해먹던 방식보다는 이렇게 식초하고 이 커피를 타서 식초를 살짝 넣어 마시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집은요 굉장히 음료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거의 오늘 다 나가버렸는데요. 음료 여기는 이제 센텀병원에서 부산에 센텀병원이 서부산하고 부산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병원식을 전부 이렇게 그 식단을 환자들 식단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음료가 나갑니다. 음료가 나가는데 그 음료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전시에 나왔는데요. 음료 종류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특별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저쪽에 보면은 약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과일 발효 식초, 과일 발효 음료, 과일 발효 식초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회원들이 솜씨 발효행계, 발효행계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좀 특별한 식초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화씨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좀 숙성이 덜 됐을 때는 아주 이렇게 홍화씨의 고소한 맛이 났었고요. 지금 아주 강한 식초가 되어 있고요. 좀 여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칡으로 만든 식초입니다. 칡도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칡뿌리에서 나온 식초가 되겠고 제가 이제 좀 한 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요거는 아카시아 꽃으로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인균으로 만든 건데 쑥으로도 되고요. 뭐 꿀로도 되고 또 한 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커피가 있어요. 네, 요거는 커피 생두하고요. 헤이즐넛 콩을 이렇게 같이 해서 커피 식초를 만들었는데 되게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또 특별한 것 중에 이건 잘 아시지만은 이제 생강 초란입니다. 생강 식초를 가지고 초란을 만들었고 아로니아 식초로 초란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안에는 이제 균들이 살아있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균이 들어있고 이거는 뭐 그 신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초는 아닙니다. 그냥 발효 커피인데 예,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화꽃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장미꽃으로 또 식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맛도 매력적인 그런 맛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분은 이제 광황으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체리를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특별한 것 쪽에는 대파 여러분들 흔하잖아요. 대파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향은 나는데 얘가 식초로 만들면 그 향이 약간씩 변하거든요. 변하지만은 그 대파의 열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아주 특별하게 반 거는요. 비타민 나무 열매, 비타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 분말을 저는 이제 좀 먹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나무 열매가 있으면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누가 벌써 이렇게 만들었네요. 정말 생각을 앞서가는 분도 계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렌틸 콩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렌틸 콩어의 그 구수한 향이나 맛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네. 자, 사실 여기에 굉장히 괜찮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팔려버렸습니다. 흑마늘. 마늘을 숙성시켜가지고 흑마늘로 식초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까맣게 나왔는데, 어제 누가 이제 정말 탐난다 해서 그게 이제 요 분이 만드셨는데 그게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제 박하를 가지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리골드를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버 가지고도 식초가 되고요. 오이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향이, 오이 향이 극하게 납니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기는 상도 받았네요. 자, 그리고 천혜향이라는 그 제주도 열매가 있죠.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식초가 그 향도 매력적이고 매우 좋습니다. 우엉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0가지가 넘는 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케일로. 케일 여러분 흔하잖아요. 케일로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었는데, 케일로 가지고 뭐 우리가 장아찌도 만들고 그냥 또 갈아먹고 이렇게 쌈도 싸먹고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요 팀은 아주 좀 멋진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하루 만에 저게 저쪽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파인애플 가지고 저게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게끔 만드는데요.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그걸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짤막짤막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주 이렇게 그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는 식초 큰 항아리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이거 도구죠. 예, 요 안에 20리터 항아리 넣고요. 요거는 작은 건 하나 넣고 큰 거는 4개 정도 들어가지고 욕심 많으신 분들은 4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쌍엽, 예, 뽕나무 잎이죠. 쌍엽으로 만드는 거, 이제 벌꿀 화분 식초, 이거 화분 향이 확 나면서 참 좋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민들레 꽃으로, 이거는 뭐 보통 이제 감이나 배나 이런 걸로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소금물을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요. 요걸 갖다가 음식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 분은 이제 그 상황버섯이라든지 차가버섯이라든지 버섯 종류를 가지고 식초를 한 17종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 분은 이제 그 마늘을 가지고, 그냥 일반 마늘입니다. 마늘을 가지고 마늘 식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제죠. 유인균 발효 식초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맛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유인균으로 된장 만드는 거 하고요. 자, 된장 만드는데 이제 자꾸 퍼서 먹이다 보니까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서 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고, 요거는 이제 한번 아주 이쁘죠. 이렇게 아름답고, 요거는 이제 요거트인데요. 저기 그 치즈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유인균으로 발효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갖가지 칼라를 넣어서 만드는데 식용 칼라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비트라든지, 요거는 이제 치자라든지 이런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시금치 넣고 요렇게 해서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식초 전시회지만은 뭐 식초 외에도 얼마든지 뭘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이제 청국장, 어른들 간식용이죠. 이제 청국장을 요렇게 해봤고요. 요거 소금입니다. 소금을 바르는데 이게 이제 생강 소금, 그리고 요거 아로니아 소금, 이게 뭐 함초 소금, 이게 소금도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쁘죠. 이게 유인균으로 이렇게 그
양파를 연꽃처럼 만들어 가지고 피클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청국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다섯 종류인데 사실 청국장의 색깔 넣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넣고 이렇게 이제 장아찌 종류 저희들이 여러분들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파인애플 장아찌입니다. 파인애플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 먹고 난 뒤에 요거 한 점 먹고 나면 소화가 싹 되는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거 땅콩 요 캐치넷 그 콩하고요. 땅콩이 있었는데 걔는 다 맛보고 없네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유인균해서 넣었고요. 요거는 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는 여기 지금 고추장 그러니까 포교버섯을 발효시켜가지고 고추장에 넣었다가 만든 건데요. 저희들 이거 한 100개 갖다 놨는데 순식간에 없어지고 지금 오늘 5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예 뭐 저희들이 이제 선보인다고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다 한 저희들이 한 150개 해가지고요. 조금밖에 안 했어요. 150개 한다고 선보여 볼까 이랬는데 다 가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물하고 이렇게 12종 정도를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해서 발효시켰는데 너무너무 소화 잘 되고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발효 제품입니다. 자, 끝으로 여기에 이게 곡물 발효 생식 누가 한 개 사난 거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사난 거 제발 남겨 넣으세요 이랬는데 저거 남아 있고요. 이거 요렇게 이제 곡물 발효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이런 거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 일단 여러분들 참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오세요. 저희도 내년에도 할 거거든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구경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요. 이게 파인애플 발효음료입니다. 어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나온 건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가 저녁 때 작업하면서 이거 마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몸이 가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획은 7시에 일어날 계획이 있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너무 일찍 일어났다 생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 발효가 되면서 이제 술로 갈 거지만은 어제 만들고 오늘 냉장고에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들 며칠 거 드실 거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파인애플은 단백질 분해, 지방 분해를 잘하는 게 파인애플입니다. 이렇게 음료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저희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 저 이렇게 좀 길었지만은요. 뭐 지금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연구삼아 몇 개씩 만들어 본 거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출품한 것만 해도 70개 가까이가 되는데요. 소개 다 못한 겁니다. 뭐 보면 비단풀도 있고 그리고 솔순도 있고 지치도 있고 여기 그것도 있습니다. 뭐 녹두로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생녹두 그리고 삶은 녹두 이렇게 다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오셔가 구경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훑어 보시고 카메라 한번 돌릴게요.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